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단호박이나 호박으로 여러분, 이렇게 건강 음료수, 건강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많으면 말리기도 하고, 식혜도 만들어 드시고, 정말 맛이 식혜 중에서 가장 맛있는 식혜예요. 그래서 호박을 다 껍질을 까가지고 껍질은 말려서 차 끓여 먹고 껍질을 벗긴 그 호박을 쪄가지고 해도 되고 물 넣고 푹 삶아갖고 갈아서 해도 됩니다. 갈아서 준비해놓고 엿기름도 저렇게 물을 뭐 1리터 넣어가지고 팍팍 주물러가지고 담궈놓으시면 이렇게 걸러가지고 팍팍 주물러서 하는데요. 약간 더운 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팍팍 주물러서 한 20, 30분 담궜다가 하면 더 많이 우러나와요. 그래가지고 걸러서 한 2, 3시간 딱 받쳐놓으면 앙금이 가라앉아요. 앉은 것은, 밑에 앉은 거는 넣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쌀 눈이에요. 그것도 뒤에 요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호박을 이제 쪄가 푹 삶아가지고 갈아서 준비해 놨어요. 그냥 요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준비해 놓고 이제 엿기름 되면은 이제 하면 되는데, 엿기름이 다 걸러졌으면 하면 되는데, 저기다가 중요한 거 있어요. 꼭 생강을 넣고 하시면 훨씬 아주 그냥 감기에도 좋고 영양가가 극대화됩니다. 항암 효과도 좋고. 큰 숟가락으로 두 숟갈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가루가 없다 그러면 생강으로 뭐한네개 정도 큰 거를 해도 되고,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즙을 내갖고 넣으시면 좋아요. 저렇게 또 이제 팍팍 주물러가지고 걸러서 부르니까 팍팍 주물러서 이제 몇 번, 한 서너 번 정도 걸러서 내서 이제 다 앉혀놓으면 이게 다 앙금이 가라앉아요. 저 엿기름도 너무너무 좋은 거 아시죠? 쌀 눈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국물만 따라서 쓰고 밑에 가라앉은 것은 정말 영양 덩어리잖아요. 미강. 이렇게 밥을 또 이제 딱, 씻어서 밥하는 건다 아시니까, 앉혀가지고 하는데 좀 물을 조금 덜 부수세요. 평상시 하는 것보다 한 반컵 정도 덜 부수면 밥이 고슬고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밥통에다 넣고, 아까 저기 걸른 물을 오래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두면 맑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한 서너 시간만 해갖고 해도 저렇게 맑게 잘 떴어요. 한 7, 8시간 정도 해놨더니 보온으로 딱 눌러서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한 7, 8개만 떠도 다 괜찮거든요. 근데 아주 많이 떴더라고요. 저렇게 해갖고 이제 호박 걸러놓은 거에다가 이제 아까 식혜를 넣고 한번 끓여주면 끝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밥 해놓은 거, 밥하기, 흰밥하기 귀찮다 하면은 밥 해놓은 거 사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대요. 편리하게 하려고. 한 두세 공기 정도만, 조금만 넣어도 되니까. 저는 밥알이 좋아서 넉넉히 넣고 합니다. 저렇게 둥둥 뜬 것은 떠서 헹궈 놓고 가지고 나중에 넣으면 돼요. 끓이지 말고. 저따 소금을 반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야 더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단맛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설탕을 넣을 때는 원당으로 해도 되고요. 항설탕이나 그런 걸 하는데 너무 달게 하지 말고 기호에 맞춰서,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저렇게 병에다가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식혜를 시원하게 먹으면 좋다고, 너무 차게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음식을
또 독이 되게 만드니까 미리 꺼내놨다가 좀 약간 식으면, 참기가 식으면 드시면 너무너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꺼내놨다가 전날 저녁에 아침에 먹을 거면 전날 저녁에 꺼내놨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계속 안 넣어놓으면,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변하니까. 그래서 많이 해놨을 경우에 저는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기다가 이제 아까 미강류 밑에, 미강 밑에 쭉정이 가라앉은 거, 그것을 제가 이제 요리할 거예요. 그 저렇게 비트 가루를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 저기다도 제가 생강 가루를 넣고 또 비트 가루도 넣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쌀 미강 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하얀 거 그대로만 끓여서 먹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시골에서 저렇게 그대로 끓여 먹었거든요. 그런데 비트가루나 생강 그거 꼭 넣으시면 좋고요. 난 도저히 없다 하면은 그냥 드시면 돼요. 끓여가지고. 그리고 저거는 제가 마사지 할것한 200, 100g 정도 해가지고 저렇게 미강류 그 밑에, 미강류가 아니고 미강 밑에 찌꺼기 저렇게 해서 전분가루 넣고 젤라틴 넣고 마사지를 했어요. 저렇게 하면 피부에 그렇게 좋답니다. 자세한 거는 이 아래에 더보기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관심 있는 진물 있잖아요. 그걸로 마사지 하니까 아,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강가루 넣고 있죠. 요거는 제가 먹을 거예요. 아까는 마사지 할거 조금만 따로 떠서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꼭 끓여서 드셔보세요. 가루가 건강한 가루, 야채 가루 있으면 시금치 가루를 넣고 해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시금치 가루가 없어서 못 넣었는데, 여러분들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가루, 요거만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가루 넣어서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건강한 디저트, 건강한 후식 맛있게 드시고요. 단호박으로 하는 거 레시피 제가 초간단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법 여기 적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만들 때는 하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